평소보다 정나라 조금 더 솔직하게 핫도우TV의 리얼 팩트체크 띠링. 오늘의 사연, 연락 안 되는 남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촬영 준비하기 직전에 X놈이 어제 제 전화를 안 받아서 제가 뭐라 그랬거든요. 맞아. 귀찮아서 안 받았대. 스톱. 동업 스톱. 혼자 하세요. 연락이 잘 안 되는 남자 얼마나 안 되는지 모르겠지만 다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무슨 이유가 있을까요? 귀찮았을 때. 안녕하세요. 저는 20살 새내기 여대생입니다. 얼마 전 저에게 생애 처음으로 3살 연상의 남친이 생겼습니다. 20살과 23살? 군필이에요? 군필일 확률이 높죠, 23살이면? 일단 그거 듣고 갈게요. 정혜인을 아주 살짝 닮은 남친은 제 이상형에 가까운 외모예요. 근데 이거는 여자친구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얘기예요. 똥같지다? 네. 억울하게 닮았을 경우가 많아요. 네. 저도 제 여자친구가 뭐 박해일 닮았다는 얘기 가끔 하고. 박해일이요? 네. 그냥 쓰나미인데요, 이거. 박해일이 아니고? 아, 여기 양심이 있네요. 다시 읽어보니 정혜인을 아주 살짝 닮은 남친은 제 이상형에 가까운 외모예요. 키도 크고 모든 게 완벽하지만 연락이 잘 안 됩니다. 근데 여기까지는 아직 괜찮은 거 같아요. 그쵸, 그쵸. 연락이 좀 특성상 안 되는 사람도 있으니까. 그쵸. 썸 탈 때도 카톡도 잘하고 전화도 잘했는데 사귀고 나서는 알바하느라 바쁘고 저녁에 피곤하다며 9시도 안 됐는데 자버립니다. 시그널 보내, 시그널 보내. 9시에서? 근데 그게 뭐가 문제죠? 9시는 왜? 양심, 양심. 진짜 피곤해서 9시 너 친구 중에 9시에 자는 사람 있어? 없어요. 없지. 근데 또 몰라. 이게 바람 피는 것만이라고 생각할 수 없어. 개인 연구하는 사람일 수도 있으니까. 개인 정비 시간? 이런 남친에게 서운하다고 살짝 티를 냈더니 자기가 원래 폰도 잘 안 본다고 하네요. 이건 제가 이해해줘야 하는 건가요? 제가 약간 이런 거랑 가까워요. 썸 탈 때는 잘 하는데 또 이상하게 이해 사귀고 나면은 사귀고 나서 왜 연락의 횟수가 주는 걸까요? 변하는 거죠. 이제 내 게 됐다라는 마인드인 거죠. 연락 안 하는 스타일인 거죠. 그렇죠. 있잖아. 그럴 수도 있죠. 지금 너무 섣부른 판단 내리지 말고 다른 사람을 읽어봅시다. 시간이 기니까. 연락이 안 되면 유독 불안한 이유가 있습니다. 저랑 제 남친은 홍대의 술집에서 만나서 사귀게 되었어요. 일단 스톱. 시그널 보내, 시그널 보내, 찌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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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찌릿. 그것은 아주 합당한 의심이라고 할 수 있어요. 아주 합리적인 의심. 법정에서 검사가 소환을 할 수 있는 수준이에요, 이거는. 그러던 어느 날 남친이 이틀 동안 연락이 끊겼습니다. 아니, 이거 혹시 모르는 거예요? 아니요. 왜냐면 어디 끌렸을 수도 아니요. 저는 걱정되고 불안한 마음에 잠도 못 잤어요. 남친은 미안하다며 친구들이랑 술 먹다 이틀 동안 뻗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48시간 뻗었다고요? 이 새끼 미친 새끼네요. 아무리 연락이 안 되는 사람도 24시간은 안 끊겨요. 이 새끼 미친 새끼. 저희가 이 코너에서는 욕을 좀 섞도록 하겠습니다. 적나라하게 진짜 솔직하게 사촌 오빠 된 심정에서 얘기하기 때문에. 48시간은 뻗었다고요? 걱정한 사람이 있는 걸 알면서도? 그런 양심이 없는 거죠. 남친을 믿었지만 혹시나 하는 마음에 친구들에게 확인시켜달라고 하니 화를 내더라고요. 전형적인 패턴 나왔죠. 전형적인 스루패스 나왔어요. 싹 찔러주네요. 스루패스 던졌어요. 네. 야, 너 설마 나 못 믿는 거야? 그러게, 연락이라도 해줬으면 됐잖아. 진짜 네가 이렇게 연락에 집착할 때마다 숨 막혀. 연락을 잘 안 하는 사람도 있는 거야. 저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남친은 연인 관계에서 신뢰가 제일 중요한데 연락이 안 된다고 계속해서 의심하는 제가 이상한 거라고 하네요. 제 생각엔 남친 연인 관계에서 호구가 제일 중요해요.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거의 자기를 신앙심으로 믿어라 라는 정도거든요. 그쵸. 네, 첫 번째에서는 제가 노란불이었는데 이거는 용납할 수 없네요. 원래 그런 사람은 없어요. 만에 하나 부파공작원이 있어서. 아, 영화에서처럼? 1%의 경우의 수를 한번 생각해봅시다. 0.0001% 정도? 북미 정상회담 그랬잖아요. 스파된 거지, 이틀 동안. 1번은 부파공작원. 2번 이벤트를 위한 48시간 노동. 안 쉬고 48시간. 3번 진짜 뻗어있는 거라고 한번 해봅시다. 48시간 동안? 와, 코마 상태였다 깨어난 거네. 진짜 살아났네 거의. 이거 사연자분이 판단하세요. 저희 이야기가 얼마나 가능성이 있는가. 그러면 이제 답이 나오실 겁니다. 헌팅 술집에서 만났다고 했을 때 아 바로 이랬었잖아요. 왜 그러신 거죠? 헌팅 술집에서 만난 거 자체는 나쁘지 않은데 헌팅 술집에서 만났는데 9시에 연락이 끊겼다는 건 이 알리바이와 이것이 그렇지 너무 냄새가 너무 심하게 나요. 이 새끼가 아침형 인간이면 9시에 잘 수 있어. 예를 들어 우리 엄마같이. 근데 우리 엄마가 12시에 나가서 돌아다니지 못하는 사람이란 말이야. 우리 엄마는 그 시간에 자야 되기 때문에. 이 새끼 지금 앞뒤가 안 맞잖아. 연락만 안 되는 것 빼면 너무 좋은 사람입니다. 만나면 다정하고 저에게 정말 또, 잘해줘요. 또 이런 식이지. 너인 꼭 이런 식이야. 뭐만 빼면 좋은 사람. 진짜 호구 제대로 잡았다. 그래. 온전히 저에게만 집중하는 느낌이 듭니다. 이렇게 저를 사랑해주는 사람이 그럴 리가 없다고 생각하다가 또 헤어지면 다시 불안합니다. 정말 남친 말대로 쓸데없이 불안해하는 제가 문제인 걸까요? 네가 문제긴 하네. 이분은 저한테 오시면 잠깐만 시계 사기를 한번 쳐가지고
전선을 뜯어내야지 사람을 믿으면 안 된다. 알려주십시오. 핸드폰을 실제로도 잘 안 본다. 딴 여자 연락이 이만큼 있거든요. 근데 같이 있을 때 보면 볼 거 아니에요. 오히려 여자친구 앞에서 핸드폰 안 보는 애들을 더 의심해봐야 돼요. 진짜로 이건 팩트예요. 진짜 그럴 수 있다. 진짜 팩트예요. 일말의 여지 있어요? 당신 생각에? 제가 봤을 때는 이 정도의 뻔뻔함이면 남자가 다른 여자가 있을 확률이 너무 높아요. 여자친구가 없더라도 헐팅스 치면 갔어요. 100% 차라리 맞바람을 펴버리면 레벨이 맞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0.0001%로 맞바람을 폈는데 성적은요. 슬픈 사랑의 진심이 있었어. 제 생각에는 좋아하는 사람이면 최소한의 연락에 대한 투자는 하는데 지금 이 남자분은 최소한의 투자도 안 하는 것 같습니다. 이건 사랑이 아닌 것 같아요. 멈추세요. 호구되지 마세요. 멈춰! 이건 팩트입니다. 우리 팩트체크 말고 이걸로 할까? 시그널 보내, 시그널 보내, 찌릿찌릿찌릿찌릿. 오늘부터 한번 해보자. 새로 돌아온 콘텐츠 시작! 시그널 보내, 시그널 보내, 찌릿찌릿찌릿찌릿. 오늘의 사연은 핫도그도그 핫도그도그.